저는 모텔에서 청소하는 알바생입니다. 호텔은 어떻게 청소하는지 배우기 위해 한양에서 원주에 있는 베니키아 비지인 호텔로 유학을 왔답니다. 호텔 침구 청소 함께 보러 가시죠. 제가 청소해야 할 방의 레벨은 이러합니다. 안내 책자를 정리합니다. 책자를 살짝 살펴보자면은 각종 언어로 적혀있는 리모컨 사용 설명서, 부대 시설이 적힌 안내문과 고객 안내 책자가 따로 있는데 서비스를 보자면 너무 많아. 조식 제공, 남자 전용 사우나, 24시간 보안 서비스, 룸메이트 서비스, 포니컬 서비스 등등등이 있고 관광 비즈니스 호텔이라서 그런지 서류 봉투가 있고요. 사용하기 좋게 호텔 주소와 팩스 번호 등이 써 있습니다. 신기한 게 호텔을 평가할 수 있는 책자가 또 있더라고요. 서비스, 룸 상태, 고쳐야 할 점, 좋았던 점을 자유롭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호텔 대표님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자 이 점을 많이 참고하신다고 해요. 저도 나중에 호텔이 아닌 모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하더라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TV 채널 안내도 있는데 성인 채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격적으로 침구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벗어야 돼. 왜냐면은 금방 달아올라. 가장 먼저 이불 커버와 이불 속을 분리합니다. 사용한 가운은 매트리스 위에 올려두고 베개 손과 베개 커버도 분리한 뒤에 베개 커버만 매트 위에 올려둡니다. 세탁물을 한꺼번에 들고 나르기 좋게 하려는 계획이 있어서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시트도 분리해준 뒤에 세탁물을 옮기기 좋게 돌돌 감아서 세탁함으로 옮깁니다. 새 시트와 베개 커버, 이불 커버를 챙깁니다. 시트를 매트리스 사이즈에 맞게 펼칩니다. 잠깐 매트를 살펴보자면 매트리스가 있고 얇은 이불과 방수 커버가 있어요. 다시 시트를 펴니다. 침대가 크다 보니까 시트가 한쪽으로 쏠릴 법도 한데요. 이럴 때는 시트에 접힌 선에 좌표를 찍고 작업을 합니다. 이런 거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모텔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선배님한테 안 여쭤봐도 되고 참 혼자서도 잘한다. 시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죠. 그럼 한쪽의 시트를 매트 안쪽으로 꾹 넣어줍니다. 카메라 각도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지금 가생이 삼각존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 짝으로 오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모서리로 맞죠. 왼손으로 하단 시트를 잡고 오른손으로 옆면 시트를 꾹꾹 집어넣어요. 다 넣으면 아랫면 시트만 남게 되는데 저렇게 삼각형이 되도록 선을 잡고 매트 아래로 넣습니다. 각 잡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칼각을 잡아줘야지 제맛입니다. 저러면 시트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네 개의 모서리의 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손이 덜 간 시트를 손봐주면 시트는 끝이 납니다. 베개 솜에 베개 커버를 씌워줄게요. 이게 보니까 사이즈가 두 개더라고요. 큰 사이즈는 뒤에, 작은 사이즈는 앞에 둡니다. 근데 왜 호텔의 베개는 네 개일까요? 진용주님. 이불 커버를 씌우려고 하는데 터치감이 뭔가 그 알아요? 보통 우리가 쓰는 이불하고는 약간 다른 아파트한 듯 하면서도 말랑한 듯 하면서도 중간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덮으면 피웅 안 꺼지고 푹
꺼지는 것 같으면서도 무겁지도 않으면서 뭔가 이런 느낌 나 처음이야. 그래서 빛에 비춰보니까 거의 털 이불이었어요. 이런 고급짐 이불이었으면 대표님이 카메라에 잘 담으라고 할 법도 하신데 알려주지도 않았어. 내가 알아냈잖아요. PPL로 간 게 아니라서 안 알려준 건가? 근데 저는 참 이런 것도 잘 알아내죠. 응? 이불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반으로 접은 뒤에 이불 속 모서리를 잡고 이불 커버 안으로 넣어줍니다. 의자에 있는 방석은 외부에서 먼지를 털고 제자리에 두고 소독약을 뿌려줍니다. 테이블과 의자의 먼지는 모두 제거하고요. 그냥 먼지가 있을 곳은 다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부 청소는 다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함을 주죠. 제안구역 호텔 인내실을 가봅니다. 역시 뚫어뻥이 있네요. 제가 뚫어드린 변기말도 참 적지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배변 핸드타월, 수건, 샤워 가운이 있고 룸메이드가 알아야 할 소독법과 손 씻기 법이 있습니다. 룸메이드의 손은 가장 더러운 걸 치우지만 가장 깨끗해야 할 손이기도 하니까요. 요 커버와 킹커버, 더블 매트, 일회용 비누, 각종 세안과 바디 제품, 양치 컵도 있고 여분의 포트기와 물도 있습니다. 그래도 호텔까지 왔으니까 우리 스위트룸 구경할래요? 이거는 외출 시에 청소가 필요하면 걸어두고 나가면 됩니다. 모든 바닥은 카펫 처리가 되어 있어서 소음이 거의 없고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옆에 문을 열어보니 옷장입니다. 일회용 슬리퍼, 금고, 구두 닦이 솔과 구두 헝거, 세탁 서비스 신청란이 있고 옷걸이가 있습니다. 싱글 베드 양옆에 있는 것은 조명입니다. 창은 평평한 게 아니라 곡선이었어요. 저 의자 편해요. 디퓨저와 미니바가 있고 아래는 냉장고가 있어요. 맥주는 프론트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간단한 안주는 자판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바로 옆은 화장대입니다. 안쪽에 또 다른 방이 있는데요. 이곳은 킹사이즈의 침대가 있답니다. 화장실 세면대고요. 겁나 많은 세안 비품이 있답니다. 아늑한 뒷간 샤워실이 있습니다. 4명이서 이용하더라도 배변 쟁탈전이 없도록 한 개의 화장실이 더 있어요. 부대 시설은 사우나가 있는데 남성 전용이라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여기서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하면 퇴신과 구두 닦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세미나실이 따로 있어서 단체로 호텔에 묵고 이곳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청소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이곳은 1층 프론트 옆 대기실입니다. CF에서 보던 공기청정기,
누가 치근할까 하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Tomorrow. 조식입니다. 각종 음료와 시리얼, 베이컨, 훈제 오리, 새우볶음밥, 제육볶음, 크램블, 부침개, 북엇국, 트프, 죽, 밥, 한식 반찬거리, 젓갈도 있고요. 요구르트도 있어요. 커피도 먹을 수 있고 빵과 버터, 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샐러드가 있습니다. 제가 빵을 먹으려고 대폈는데 아니 벽돌이 나왔어. 너무 딱딱해. 제 앞에 있던 손님께서 온도계를 조작하시는데 아마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시게 되면 조식 꼭 드세요. 제육볶음, 북엇국 이런 것도 먹었는데 이런 건 진짜 팔아도 되겠더라고요. 호텔 가성비가 킹섬이던데 여러분도 비즈니스 차, 관광차, 원주 스키장을 오게 된다면 여기로 놀러오세요. PPL이 아니라서 뭐 이런 거 안 올려도 되는데 제가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 가격에 이 정도 서비스면 구독자 선생님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하는 겁니다. 아 출장 나오시면 개인카드 안돼 법카로 꼭 긁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둘쯤에 건강을 얻으시고 날쯤에 재력을 얻읍시다 우리.